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오늘은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특강 3시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잘하시더라고. 엄청 잘하세요. 그분이 이제 아셨죠? 말안 해도 잘, 제 인생 잘 풀리라고 휴지를 하나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12월 4일쯤에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인천 발로만 캬바라에서 한번 모이자고. 한번 뭐 엄청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어제 이분하고 두바이를 갔었어요. 두바이는 비행기 타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두바이가 아니고 비행기 안 타고 전철 타고 창동의 두바이라는 무도장에 어제 갔었습니다. 엄청 잘하시더라고. 마치 그날 어제 갔더니 또 개조사라고. 제가 사실 제 혓바닥에 되게 교양스러운데 이 모임 이름이 참 그래요. 개조사. 개똥이를 사랑하는 모임. 개조사. 아, 개사조인가? 개사조네. 개사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동안 한 2년, 1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모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어제 창동 두바이에서,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전 늦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반가운 분들, 대여섯 명, 개조사래요. 개똥이를 좋아, 개조사. 아, 난또 개조사인 줄 알았네. 개똥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개조사. 어제 모임이라고 들어. 그래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인천에서 오신 분 춤추는 거 보더니, 어우, 되게 잘하신다고. 아주, 또 말씀들 하시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구력은 한, 7, 8년, 스포댄스 먼저 하셔가지고, 만약에 사계댄스 먼저 했었으면 지금 인천에 날아다니셨을 거라고. 농담이에요. 제가 한 말이고, 구력이 한 8년 되셨는데, 아주 잘하시고, 개조사에서 오신 회원분들도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가니까 아주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분이 저녁을 사줘가지고, 첫판 깔았죠. 내가 그래서 요즘 대머리 되나봐. 공짜 줘야가지고, 자꾸. 제가 뭐 거울 볼 때마다 앞에 머리가 그냥 벗겨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창동에서 또 저녁도 또 얻어 먹어서 제가 그랬죠. 좋습니다. 까짓까 제가 앞으로 창동 환희에서 이거 학원 정리되면 강습할 건데 거기 가서 제가 2차 쏘겠습니다. 밥 얻어 처먹으면서 미안하니까 말을 꺼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마디. 에이, 우리 고추끼리 가면 좀 그렇잖아. 여자가 한분 꼈습니다. 비밀. 궁금하면은 50원. 궁금하면. 그래서 2대1로 갔어요. 2대1.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궁금하면은 50원. 영자가 많이 붙으면 전화번호 제가 살짝 쏴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50대 이후, 거의 60대 전후만 한 30년째 상대하는데, 랭킹, 이거 진짜예요. 이건 랭킹, 5등 안에 드는 외모와 몸매와, 바디라인, 영어 쓸게요. 바디라인, 그리고, 또 뭐냐, 춤, 댄스 실력. 진짜로. 그래서 궁금하신 분, 만약에, 한번 어떻게 좀, 한번 이렇게 툭 치고 싶다.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싶다 하신 분, 전화번호. 제가 지금 학원이 급해요. 지금 학원 정리 중에 있어요. 학원 지금. 제가 뭐래도 팔아야 돼. 지금 뭐래도 팔아야 되니까. 전화번호. 제가 공 많이 붙으신 분한테. 여기까지. 웃자간 얘기입니다. 또 죽자고 덤벼드시고, 진짜 또 문자 주셔서, 또 통장으로 돈 싸주실라. 아이고, 돈 받은 죄를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그 정도면 거의 어제 개조사 회원들도 봤어요. 개조사 회원들도 회원분들도 보셨어. 그래서 아 정말 근데 그 여성분의 그 마인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남자 우리 형님 아우님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또 이 바닥에 전설이 있더구만요. 저는 이제 형님 남자들만 상대하잖아. 저 뭐 오래된 팬들은 어제도 아이고 목이 맸다. 어제도 환희에서 제가 이제 그 환희 갔어요. 제가 이제 밥을 얻어 처먹고 제가 맥주 속기여가지고 환희 세 두 분 모시고 2대1이죠. 셋이 들어갔어요. 예, 환희 가서 사장님 인사시키고 맥주 기본 때리고 댄스 하는데 옆에 한 10년 지기 회원분이 예, 오셨더라고. 아 거기는 반대다.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다. 오늘 멘트가 아슬아슬하다. 막 2대1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저 보시더니 아이고 좀 배 좀 빼라고. 아직도 뱃살이 가끔 배요 그분을. 한 10년 지기인데 남자분인데 환희해서 가끔 뵈는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맥주 한잔 하라는 거. 저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주스를 500cc 그 유리잔에다가 토마토 주스를 또 이렇게 저한테 시켜주셨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근데 또 개조사 모임이 식사하고 또 들어온 거야 환희. 아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동행한 랭킹 넘버 5에 들어가는 여성분하고 댄스를 하는데 와 환희 코딱지 많아요. 거기서 앞으로 강습할 건데 진짜 우레 같은 박수 받았다니까요. 안세진이 진짜 안세진이 진짜 어제 쑥스럽더라고. 아 이건 뭐 공연하는 아 이거 그 현장을 우리 악플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엄지 내리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걸 좀 봤어야 되는데 안세진의 그 인기를 댄스의 인기를 어제 그래서 환희해서 박수 받고 어제 예, 토마토 주스 또 500cc에 서비스 받고요. 10년 지기 남자분한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계산하는데 계산했대. 엄마야? 아 진짜 그 인천에서 오신 분이 아 이거 이분이 갑자기 이거 간접 광고 아닌가? 크리넥스 내 크리넥스 회사에서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씨. 아 이분이 아이씨 소가까지 계산했다고. 그럼 얼마를 쓰신 거야 어제? 3시간 특강에 10만원 그 다음에 밥값이 3시 먹었으니까 만원짜리 두당 3만원 술값 32,000원 또 우리 그 같이 동행한 여사분이 뭐 차비하라고 또 돈 집어주시더라고. 와 한 20만원을 쓰셨네. 아이고야 미안해라. 아 진짜 미안하네 이분한테. 진짜 미안하네. 아이 이거 완전 내 도둑놈이네. 왜 이렇게 벗겨먹었나 모르겠네. 원래 벗겨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이 참나 이거 뭐 말이야. 아이 어제는 그렇게 해서 인천 회원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잘 풀리라고 휴지를 사주셨는데 아이 우습다. 요거 인생이 그 잘 풀리는 그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가져갈게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덕담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덕담까지 본인이 가는 곳은 항상 안 되던 집도 잘 된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잘 풀리라고 휴지를 사오셨다는 덕담까지. 역시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그 말하면 진짜 말 잘해야 돼. 야 진짜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그 참석하신 여성분도 그렇고 저는 형님 아우님들만 이제 뭐 프로부터 상대해봤는데 자기가 우리나라 30대부터 그 했는데 응? 쓱 했는데 만약에 한 100명을 습했으면 50명은 그날 다 준다 하더라고요. 실화예요 이건. 진짜 난 아직 내가 뭐 빵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우리 이거 공개해야 돼.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50%는 그날 다. 나머지 30%는 이제
두 번째 만나면 그날 실패하면 빠진대요. 이렇게 에이 공격하다가 공격이 안 되면 딱 물러났다가 그 다음날 약속 잡는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만나면 나머지 30%, 50% 중에서 나머지 이제 30% 그 다음날 또 나머지 20%는 세 번째 만나면 거의 다 우리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모텔이 그렇게 많은 거 봐. 와, 제가 한번 갔었는데 방이 없더라고. 낮에. 아이고, 안세진이 참. 그래서 그냥 못했시오. 방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못했다 그랬다. 안 믿겠다. 했다고 그러게. 했다고 그래야 되겠다. 했어. 아, 진짜 안 했다고 했었고. 그런, 그게 제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어요. 제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인, 제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나라, 여성분들, 이렇게, 침색에 특히, 거의 세 번이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여성, 우리 남자 선생, 지금 그분은 어디 S전자에 이제 위탁직으로 취직하셨다고 여기 학원에 안부전 나오셨더라고. 댄서 선생 하셨는데, 누구라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S전자에 뭐 그 사람 하나야. 거기에서 이제 경비 보신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댄스 했을 때 여성 댄스가 너무 잘 멋있게 생겨서 자기가 최소한 한 넘버 세븐에는 들지 않겠나 최소한 그랬더니 좀 친해지고 나니까 20번째라고 아, 이거 이런 얘기 막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도 좀 알아야 돼. 형님 아우님들도 이렇게 스케트하고 기분 좋아하실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냥 한강물에 배 한번 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막 슥했다고 기분 좋아하시면 안 돼. 야 이거 뭔 얘기냐. 그런 이제 그런 세계에서 살다가 어제 같이 식사하신 여성분의 그 마인드가 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성분의 그 마인드가 꼭 외계인 같았어요. 결론은 그분은 자기는 파트너를 안 만든다. 오, 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받는데요. 파트너가 엄청 많을 것 같다. 남자가 엄청 많을 것 같다. 근데 자기의 정확한 신조는 식사하시면서 계속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계속 집착됐죠. 하루 종일.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집이 어디예요? 모셔다 드릴게요. 나 시간 많아요. 아, 결국은 이제 셋이 같이 환희해서 나오고 창동역에서 전철 타는데 아이씨 나 혼자 왔어요. 그래서 좀 전철 타는데 좀 데려다 드릴게 했더니 아 싫다고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1호선 타셨어요. 같이 인천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이 같이 1호선 탔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고만 해야 되겠다. 아이씨, 갑자기 그 얘기가, 부러웠어요. 아, 그래서 저 혼자 4호선 타고, 쓸쓸히, 집에 갔습니다. 여기까지, 요건 농담인데. 문제는, 아직도 그런, 이 바닥에 그런 여성분이 있나, 제가 겪어본 여성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이 바닥은 거의 뭐 다 그래요. 거의 뭐 세 번이면 다 그냥 슥슥 넘어가는 이 바닥에 춤 엄청 잘합니다. 더 이제 궁금하시면 계좌번호 많아요. 그거 써주시면 내 전화번호 그분한테 돈 받은 거 반띵 해야 되겠다. 농담이. 아이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뭐 일요일 아침 개소리 하고. 뭐, 더 이상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그 여성분이, 어제 이제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와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이제 두바이 간 거예요. 4시쯤에. 먼저, 두 분을 또 먼저 보냈지. 나는 학원 또, 수업도 있고 학원 뒷정리도 해서 두 분이 먼저 두바이 가서 노세요. 그리고 전 나중에 갔거든요. 나중에 갔더니 이제 개조사 회원들이 이제 안부인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를 또 요쯤에 한번 할게요. 오늘은 저 안세진이가 요거 커피 오늘은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앞으로 커피 되게 그래서 좀 아직도 그 뒤끝이 있어요. 아 진짜
진짜 한 10만 명당 그런 여자가 한 명 있구나 이 바닥에. 근데 거의 뭐 한 세 번에 다 효부 친다고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예, 세 번이면 다 효부 친다. 아무리 안 줘도, 예, 세 번만 만나면 다 효부 친다는 그런 세계만 듣고 살다가, 아, 그런 얘기를 어제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식사하면서도, 정말, 존경한다. 하여튼, 대단하다. 그런 것도 전했습니다. 저 혼자 한 얘기는 아니고 옆에 인천 분이 같이 밥 샀으니까, 뭐, 거짓말 시킬 순 없죠. 그래서 어제 그 여성분이 저한테 수업을 했는데, 닉네임을 하나 만들자. 닉네임을. 뭐 맨날 뭐 여사님, 뭐, 어디서 오세요? 뭐, 저기요? 뭐, 어쨌든 또, 남자꺼 배우시거든요? 남자꺼 배우는데, 뭐, 저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선생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닉네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지. 그, 우리, 형님 아버님도 우리나라에 이름이 4천만 개잖아. 4천만 중인 게. 4천만 명이니까 이름이. 그 중에 이제 동명 많죠. 동명 뭐 철수, 영자, 민자, 숙자, 뭐 애자 뭐 그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닉네임은 똑같으면은 이게 인터넷에 안 들어가요. 네이버 다음 유튜버에 닉네임이 틀려야 돼. 홍길동, 뭐 개똥이, 뭐 니티나무, 버드나무, 수선화, 뭐 들국화, 종달새, 앵달새. 그 닉네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한테 닉네임을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때 뭐니?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여사님은 닉네임을 윈드 해라, 윈드. 크으, 윈드. 형님, 아우님, 맨날 영어에서 어렵죠? 야, 야, 저 자식이 우리를 무시하냐. 윈드 알아, 윈드. 윈저. 윈저 양주, 윈저 양주. 윈저의 동생 아니, 윈드냐. 아, 자식. 진짜 우리를 모르느냐. 우리가 50대, 20, 30대 룸사롱에서 아가씨 끼고 술 먹던 놈들이여. 젊었을 때 그때 윈저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패스포드 윈저, 시바스 리갈, 시바스 리갈. 그런 거 먹었을 때 나온 양주 윈저. 윈저의 남동생, 여동생이 윈드였어. 윈드. 아씨, 안세진이 진짜 듣자 하니까 지만 영화 하나.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어제 그 여성분한테 이름을 윈드 하겠습니다. 바람 닉네임을.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왜요? 본인이 닉네임이 마운틴 버드 윈드라고 하더라고. 마운틴 버드 산새바람. 야, 이거, 그래서 또 한번 엮었죠. 어제 진짜 계속 찔렀다. 야, 진짜 엄청 찔렀다. 옆에 그냥 학생들도 있고, 문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 진짜 옆에 문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냥 엄청 찔렀다. 슈.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안 막혀, 슈. 아, 농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그 기적 아닙니까? 그 많은 닉네임 중에서, 얼마나 많아요? 은행나무도 있지, 뭐, 소나타도 있지, 엘란트라도 있지, 볼보도 있지, 닉네임 많잖아. 뭐 버스도 있지, 택시도 있지, 닉네임 그 많은 와중에서 제가 우리 여사님은 윈드를 하겠다. 바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산악회에서 산악회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닉네임이 산새바람이었다고. 어이, 이게 큰일났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씨. 에이, 어떻게, 이거 할 수 없지, 뭐. 여사님, 진짜 죄송해요. 다행히 내 영상은 몇 명 안 봐. 다행이다. 뭐, 한 300명 보는데, 그 중에서 뭐, 있겠슈? 없지. 에, 하여튼 뭐, 300명 봐요, 300명. 거기서, 아이, 그만해야지, 이제. 그래서 어제, 제가 닉네임을, 윈드,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언니, 궁금하시면,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 오셔서,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골든벨 한번 올려요, 골든벨. 음료수 한번 쏘시면 돼, 전체적으로. 어제 인천에서 오신 분이 음료수도 골든벨 쏘셨어요. 야, 진짜. 도대체 또 이게 뭐야? 어제 이거, 응? 휴지 사셨지? 음료수 골든벨 쏘셨지? 또 수업료 3시간 10만원 냈지? 또 댄서하고 밥 사주셨지? 또 환희 또 술값 내가 계산해 봤더니 환희 사장님이 또, 계산했다고. 와.
얼마 쓴 거야? 그러니 어제 또, 뭐, 수컷보다 또 환 사장님한테 또 제 가우다시가 쓰잖아요. 어, 안세진이가 대우받네. 이거 씨, 뭐, 그만해야지. 아, 그만해야 되겠다. 어제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환이 있으면서,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라 또 제 아는 여성분한테 문자를 보냈지. 지금 환이 오세요. 그랬더니, 답장 왔어. 못 가요. 아, 그리고 어제 두바이 갔는데, 제 여성, 여제자가 두 명이 우연히 만났어요. 여제자 두 명. 그래서 이제 문자 또 밥 먹어서 문자 보냈죠. 혹시 환희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랬더니 전화 왔더라고. 못 가요. 에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어제 그냥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주. 제 얘기가 약간 좀 위험심이 넘은 거 있는데 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모텔이 얼마나 많어. 그거 뭐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 근교 가봐. 무인텔 장난 아니야. 어? 응? 어? 니는 뭐냐? 없는 얘기 한 거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서 이제 없는 얘기 갖고. 잠깐 현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작년에 외국인이 몇 명 사신지 아세요, 형님들? 야,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00만 명을 산대. 200만 명. 와, 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어? 야, 그리고 형님 아니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코로나 요즘 3천 명씩 터져 나오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이재용이 알죠? 이재용이가 네 친구냐? 맨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재용님.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이재용님 님자 붙였으니까 이재용님 그 비서실에서 나한테 한 100만원만 쏴라. 님자 붙였다. 뉴삼성. 뉴삼성. 뉴삼성 새로운 삼성을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 형님 아우님도 뉴댄스를 좀 하세요. 뉴댄스. 안세진의 뉴댄스. 그래서 이재용이가 뉴삼성 엄청 쥐어 짜는 거지. 또 얼마나 쥐어 짜겠어. 뉴삼성 만들래니. 임원들 죽어나지. 뭐, 갑자기. 하여튼 뭐, 새로운 댄스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뉴삼성. 어제. 그리고 어제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김하늘인가 봐요. 김하늘. 이봐. 닉네임 이렇게 엄청 많아. 하늘. 근데 제가 바람 바로 맞췄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람이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무슨 또 그런데 이제 더 제가 이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성분이 내 솔로 방송이 너무 재밌다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내 솔로 방송이 그런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요즘에 안 하잖아요 솔로 방송. 아이씨 뭐 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응? 아, 살기 싫은 거 뻥이에요. 얼마 재밌어요. 여자 뒷공무원이 쫓아다니는 맛 재밌어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여자 뒷공무원이 쫓아다닐 때가 우리 형님, 아우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만약에 형님, 아우님이 배부른 사자 대봐. 배부른 돼지 대봐. 옆에 와서 암사자 10명이 셀랑셀랑 돼도 쳐다보기도 싫어. 배부르면 의욕이 없다니까. 형님이 아우님이 지금 꽁무니 쫓아다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얼마 좋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6월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졸업식 축사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헝그리 배가 고파라 이거 배가 고파라. 배부른 소크라테스보다 배고픈 돼지가 낫다. 응? 배고프면 응? 연구하기도 싫어. 배부르면 배부르면 애도 안 나. 아이고 귀찮아. 그 신혼부부들 처음만 신혼부부지 한 3년 지나면 애 안 난대요. 텔레비나 보고 배부르니까 맨날 삼겹살 먹으러 다니고 등심 먹으러 다니고 뷔페 맨날 맛집 다녀봐. 배부르지. 그럼 애 안 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헝그리 항상 배고픈 돼지가 되라 헝그리 피거라고 말했대요. 두 번째 풀리시 어리석으라 바보가 되라 바보. 근데 바보는 사실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 말이에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 운동을 했다고. 바보 운동. 진짜예요? 천주교에 물어봐. 내가 없는 얘기 하나.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평생 화두야. 내가 물어보시라니까. 명동성당에 전화해서 아니면 내가 10만원 준다. 진짜 100만원 준다. 뻥인 것 같고.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처럼 살라랬다. 바보. 나는 바보. 근데 미국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12시간 차이 나는 미국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젊은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프리쉬 바보가 되세요 그랬단 말이야. 이유는 나도 몰라. 또 하나 스튜피드 어리석어라. 어리석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자 꼬맹이 쫓아다니세요. 얼마나 어리석어. 여자가 날 쫓아오게 하지 마. 아, 오늘 이제 안세지 오래간만에 그 다 남자들이 보는데 그 여자분이 여선생님 윈드분이 어떻게 또 저희 솔로 방송이 재밌다고 해야 되니까 저도 또 오늘 오버한다. 오늘 진짜 오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신다니까. 그래서 김하늘 골프 선수가 15년간 자기가 이렇게 골프 쳤나 봐요. 여태까지 버텨온 저를 칭찬하고 싶다는 게 신문에 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형님 아우님들 존경합니다. 지금 우리 아우님들 보통 이제 저보다 어리니까 보통 5학년 또 우리 형님들은 한 6학년 이제 후반 7학년 더 드신 8학년 제가 여태까지 버텨오신 우리 형님 아우님 축하드려요. 교통사고로 1년에 만 명 다치지 10만 명 부상당하지 자살 1년에 만 명 하지 대통령 감옥 가 있지, 대통령 총 맞아 죽지, 대통령 자살하지, 대통령 또 뭐 무기징역, 지금 막, 이건 막, 뭐, 이재용이도 감옥 갔다 왔지, 뭐, 이런, 진짜 뭐, 사기꾼, 보이시피싱, 뭐, 사기꾼은 일본에 우리나라가 60배래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형님 아우님, 지금까지 버텨온 형님 아우님들,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하늘이 15년간 버텨온 자기가 칭찬하고 싶다는 거를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힘든데 이거 어쨌거나 제가 오늘 방송은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하면 이제 가끔 이제 손가락 내리죠. 손가락 내리고 이제 악플 다시는 우리 아우님들 계셔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 앞으로는요. 내가 이건 신문을 보여드릴게. 짜잔. 앞으로 싫어요는 비공개로 한대요. 그리고 악플 제한 괴롭힘 차단 나선을. 그러니까 우리 형 전 그분들 미안해서 웃잖아. 손가락 자꾸 내렸는데 앞으로는 손가락 내린 거를 비공개가 되는 게 아이고 참 미안해라. 손가락에 근질근질 하시겠소. 악플도 이제 앞으로는 안 돼. 차단 나신대. 하여튼 뭐 웃자가 얘기입니다. 뭐 악플이 뭐 어떻고 저 손가락 안 내리면 그게 뭐 중요해요. 에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예요.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끝낼게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춤추면은 무릎 연골이 지금 형님 아우님들 무릎 연골 장난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어쩔 때는 막 벌써 3일 전에 무릎이 시끈거려. 진짜 3일 전에 무릎 시끈거리면 비 오는 거야. 귀신이야 귀신. 아주 특히 이제 찬바람 불잖아 지금. 무릎이 시끈거리거든요. 조심해요. 그래서 나이 먹고 솔직히 자유분하지 마. 나 진짜 이거 욕먹어도 할 수 없어. 내가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돼.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아름다운 옷,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다 그냥 칭찬하지만 애기는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빨가벗었네 라고 말을 한 용기 차마 그 용기를 아무도 못해. 정말 우리 형님 아우님 아우님까지는 괜찮아. 아우님 해 무릎이 잘라지자까지 해 까짓 거. 근데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안 돼. 연골 주사 맞아야 돼. 우리 형님들 진짜 자이브하지 마. 왈차하지 마. 무릎 연골 다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모님이 그럼 가뜩이나 이제 밤일 못해가지고 비아그라 드시는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몰랐네.
하긴 뭐 물은 망가지면 밑에 누우면 되지. 뭐 사모님 위에서 말 타면 되지 뭘. 뭐 애기 한두 번 나냐?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어? 아 그냥 없어서 못 먹는군요. 아이. 그럼 해. 자유부도 하고 왈츠도 해. 그럼 물은 연골 나가도 할 수 없어. 안 하시는 현재 안 하시는 우리 형님들 연골 조심하세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시고 계단 내려갈 때 저도 헙질려요. 저도 무릎 아파. 저도 이제 그리고 우리 나이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 아까 스티브 잡스가 대학생들한테 어리석어라 바보같이 살아라 배고파라 그렇게 말한 대학생들은 연골이 나가도 재생이 돼서 괜찮아. 근데 우리 형님들은 지금 연골 나가면요 불편해 힘들어. 어떻게 맨날 누워서만 할규. 응? 형님도 좀 올라가고 그래야지. 아, 저는 저번에 하도 안 하다가 한번 했다가 오른쪽 다리 쥐가 나네. 일단 진짜 아, 이제 지나가지고 나 진짜 클라이막스인데 물에 빠지면 그래서 지나면 죽는대잖아요. 물에 허벅지에 쥐가 나더라니까요. 아 진짜 나 이거 어쩔 때는 위에서 움직이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 나. 좀 아 좀 좁은 침대라 그런가 봐. 좋은 침대는 안 그런데 좀 작은 침대라 월세방이라 그런가 월세방. 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게 막 위에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 보면은 급하잖아 또. 그러다 보면은 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니까. 아 나 겁나요. 그래서 그 연골 춤으로 다리를 먹고 사는 놈인데 다리 망가지는 줄 알았슈 형냐오님. 어 그래 하여튼 조심하시오. 조심해. 그래서 진짜 그거 하다가 허벅지에 쥐 안 오르는 사람은 내 마음 몰라. 내 심정. 진짜 허벅지에 쥐 안 가. 진짜 찹쌀떡 먹다 목에 떡 걸린 거야. 진짜 찹쌀떡 맛있는 거 먹다 목에 떡 걸리면 죽는대잖아요. 응? 떡 먹다 죽는데요. 가만있어 봐. 이것도 그 떡이 이 떡인가 이 떡이 저 떡인가 모르겠네. 어떤 떡 먹다 죽는데 찹쌀떡 먹다. 근데 그 막판에 이제 클라이막스 고지가 적인데 고지가 적인데 한 발만 걸으면 되는데 허벅지에 쥐가 나가지고 진짜 신이 연해.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스마 찾았다네 진짜. 자 형님 아우님 진짜 찬바람 붑니다. 연골 조심하세요. 자이브 왈츠 하지 마시고 안세진이 춤 배우세요. 사교춤은 연골 나갈 일이 없어. 사교춤은 연골 나갈 일이 없어. 근데 안세진이처럼 막 춤출 때 무당구 타고 개질을 하면 진짜 무릎 나간다. 그 연골 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맞아요. 내가 연골 안 나가게. 그리고 형님 아우님들이 나처럼 출려면 힘들어. 불가능해. 연골 나갈 일 없어. 연골 나갈 때까지만 쳐요. 그럼 아따 안세진 춤 연골 나갈 때까지만. 그럼 고수 만들어 드릴게. 오늘 이걸로 끝낼게요. 끝까지 봐주신 형님 아우님 조심하시고요. 다 웃자고. 그리고 이 방송 봐주시는 우리 바람님 재밌게 봐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어제 잘 갔나 모르겠네. 어제 안부 문자 보내다가 안 보냈슈. 하루 종일 찔러서 안 들어가길래 어제 하루 종일 찔러서 안 들어가길래 집에 잘 갔냐고 안부 보냈지 안 보냈슈.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뭐 이 바닥에서는 뭐 남자 안 사귄다고 하시니까 굳이 뭐하러 그걸 볼래. 근데 제가 어제 휴지 사오신 분한테는 문자 보냈어. 짜잔 이렇게 오늘 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쪼록 하시는 일 언제나 대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12시 발로만 휴게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휴지부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냈는데 야 글쎄 답장이 조조조조 여기까지. 야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수업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가?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20만원 쓰셨는데 아이고 나 밤새도록 이분 때문에 내가 진짜 가위 눌렸어. 가위. 아 진짜 아우리 내보다 아우님 같기도 하던데 나 가위 눌렸어. 20만원 쓰고 가시게 하셔가지고 근데 또 오신대. 아, 네. 다음에 시간 되면 수강하러 오겠습니다. 정원 날짜에 뵙겠습니다. 네, 이분한테 한번 문자 보냈어요, 어제, 밤에. 아, 어제 윈드님한테 보내려다가, 아이씨, 뭐, 삽질하는 것 같아. 마인드가 워낙, 뭐, 완전 무장 돼가지고, 찔러도. 그래서, 이 방송, 오늘 잘 보셨으면 잘 들어가신 거고요.
잘, 혹시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어제 밤늦게 9시, 8시 반에 나왔나? 8시 반에 나왔나? 어제 주말이라 환희의 손님들 많더라고. 꽉 찼어. 그래서 우리가 좀 자리를 비켜주자. 또 다음 팀 밖에 제가 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8시 반부터서 나왔나? 예, 그래서 어제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제 제가 인천 사장님 한 20만원 쓰시고 가셔서 가입률, 밤새도록 가입률이었어. 내가 이거 눈탱이 친 건지, 총 쏜 건지, 내가 웬 이런 지랄을 했는지, 남의 돈이 귀하면 내 돈도 귀한 건데, 왜 그런, 막 후회하고 어제. 그랬는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답장까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윈드님은 내가 답장, 문자 보내려다가, 집에 잘 가셨는지. 근데 갔다간 또 오해 여지가 있잖아. 요거 뭐야, 작업이야 뭐야. 근데 잠깐, 마음은 작업인데 또 공정하게 일을 하느라고 하여튼 뭐 이 방송 봐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만약에 재미없으면요 문자 주세요. 은근히 문자 받네. 그럼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이 한 4천만 개 되는 그 인터넷에 닉네임이 한 4천만 개 되는데 그거를 맞춰서 제가 그 윈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엮어봅니다. 하여튼 뭐 웃자간 얘기니까 에이구 분원하실 분이 없나 모르겠다. 저거 열 분만 하면 안세진이 파산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